나는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루하루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을 건데요. 제가 지금 1시간째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서는 민들레도 잡초이고요. 요게 다 잡초랍니다. 명이나물 옆에 있는 것서부터 꽃나무들 옆에 있는 것서부터 민들레는 다 잡초기 때문에 요게 하얀 민들레인데 다 캐버립니다. 청개 캐기. 그리고 소리쟁이. 요것도 우리 돼지 동산, 여기 동산에 엄청 많이 나 있어갖고, 요것도 다 캐버립니다. 소리쟁이도. 여기 이제 자가 옆에 이렇게 소리쟁이가 이게 그냥 놔두면 완전 잡초더미로 된답니다. 요것도 청개 캐버리기.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뚝뚝 끊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작물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소리쟁이가 나기 때문에 소리쟁이도 싹 캐버리기. 그리고 또한 가지, 냉이도. 냉이도 어떻게나 많이 싹이 나는지. 그래서 냉이도 캐버리기.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돼지 동산인데 여기에 나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캐버리기랍니다.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영상 찍으면서 소리쟁이가 엄청도 많이 나 있습니다. 요 밭에 있는 냉이는 벌써 꽃이 다 폈기 때문에 다 요렇게 캐버리고, 냉이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네요. 요것도 우리 냉이도 우리 집에서는 잡초기 때문에 민들레서부터 냉이서부터 다 캐버립니다. 수선화 꽃이 이제 제법 필라고 폼을 잡죠. 섬초롱 꽃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캐버리고, 크로커스 꽃 구경하세요. 이따가 1시쯤 되면은 더욱더 예쁘답니다. 보라색도 이쁘고, 자주색도 이쁘고, 노란색도 이쁘고. 이쪽에 꽃에는 완전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와, 한 송이에 꿀벌들이 세 개, 네 개씩 들어가서 있어요. 요게, 와, 가을에 피는 꽃은 사프란이라 그러고, 봄에 요렇게 피는 것은 크로커스 꽃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예쁘죠? 이게 자세히 보면은 더 예뻐요.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 아주 찐 보라색도 이쁘고, 그리고 노란색도 예뻐요. 노란색도요,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쁘답니다. 꿀벌이 꽃을 빠느냐고 정신이 없네요. 내가 핸드폰을 들이대도 움직일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자갯꽃이 엄청 많이 싹이 나옵니다. 복수초꽃도 찍으면서, 우리 집에 복수초꽃에도 꿀벌들이 복수초꽃에 앉은 것좀 보세요. 세상 모르고 꽃술에 푹 빠져 있답니다. 복수초는 점점 엄청도 많이 피고지고 그러네요. 한 나무에 꽃대가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 40, 50. 해가지고 한 20개가 넘게 이렇게 싹들이 위로 올라와서 있습니다. 꿀벌들아, 내가 사진 찍어도 모르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쪽에 크로커스는 완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제가 세어보니까 올해는 450개인데요. 꿀벌들이, 와, 완전 윙윙윙윙 소리가 완전 전쟁터 같습니다. 와,
한 나무에 막세 개, 네 개씩 꿀벌들이요, 빠져 있답니다. 와, 무섭다, 꿀벌들. 우리 집에 지금은 3월달이지만 6월달쯤 되면 꿀벌들이 집을 줘가지고 엄청 위험해요. 요 꿀벌들이 어딘가에는 다 집을 짓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꿀벌들이 속에 푹 빠져있는 크로커스꽃. 벌써 6분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요색도 이쁘지만, 와.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는 거랍니다. 매년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크로커스꽃이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이쪽에 또 꿀벌들의 잔치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에 희양목 자리랍니다. 희양목 꽃이 요즘 피는데요. 이쪽에 튤립은 싹은 싹 올라왔고 엄청도 꽃피면은 예쁜 튤립 싹좀 구경하세요. 엄청 많이 자랐죠. 우리 하우스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우리 파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여기 이제 꿀벌들이 이쪽에 튤립을 쫙 심어놨더니 엄청도 많이 자라면서 이 희양목에도 꿀벌들이 와 정원수 조경이로 가꾸는 희양목 꽃이 이렇게 피니까 꿀벌들이 푹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튤립 400송이는 이쪽에 쫙 심어놨어요. 와 꿀벌 구경하세요. 가까이 들이대도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아 웃겨. 오늘도 7분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으면서 새들과 함께 꽃들과 함께 꿀벌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인증샷 찍으면서 끝할 건데요.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잡초 뽑아주기입니다. 성모님, 저좀 쳐다보세요. 성모님 앞에 복수초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성모님 앞에 복수초랍니다. 성모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호호호호호호.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는 시멈버. 새들이 막 줄에 엄청도 많이. 7분 영상으로 찍으려 했더니 하도 찍을 게 많으니까 8분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먹나무이랍니다. 예쁘게 가꾸어졌죠.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오엽성도 예쁘게 됐죠. 신랑 작품이랍니다. 우리 신랑, 풍년아 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노란색으로 2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향이 엄청도 좋아요. 와, 진짜 향이 좋아. 이제 부추는 싹싹 오려먹게 생겼어요. 드디어 미선나무도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뻥 터뜨리고 있고요. 이쪽에 부추는 잘 남았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희열이 꽃 찍으려고 온 거랍니다. 이것은 희열이 꽃이랍니다. 9분 영상으로 벌써 갔네요. 끝해야지 되겠다. 인증샷 타면서 희열이 꽃 구경하세요.